니콘 D5200은 니콘의 보급형 DSLR 카메라입니다. 보급형답게 상부에는 LCD 정보창이 없고 LCD 화면을 통해서 카메라의 정보를 보여줍니다. 상부에는 모드 다이얼이 위치하고 있고 셔터 버튼과 동영상 녹화 버튼, 노출 고정 버튼, 인포메이션, 그 다음에 연사 속도나 셀프 타이머들을 지정하는 다이얼이 있습니다. 카메라 후면에는 노출 고정 버튼과 재생, 그 다음에 멀티 셀렉터가 있고 측면에 펑션 버튼과 플래시 팝업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펑션 버튼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당할 수 있는데 ISO 버튼을 적용을 하면 N모드 촬영 시에 다이얼은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고 노출 고정 버튼으로 조리개입을 조절하고 펑션 버튼을 통해서 ISO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메뉴창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메뉴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펑션 버튼에 가면 여러가지 기능들을 할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저는 ISO 감도를 설정해 놨습니다. 기본적으로 DSLR 구조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촬영을 해야 되고 정보 표시창을 통해서 카메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I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모드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라이브 뷰 시에도 I 버튼을 I 버튼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조절할 수 있고 측거점의 이동 카메라의 노출 상태를 디스플레이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인 조작은 원 다이얼 체제이고 다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멀티 셀렉터로 이동해서 세팅을 바꿀 수 있습니다.